뉴욕 키다리쌤입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미국 사시는 여러분들 던킨 도넛 많이 이용하시죠? 커피 도넛 참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던킨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보다 한국의 던킨 도넛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한국의 음료수 종류도 더 많죠. 버블티라든지 각종 티 종류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는 샌드위치 종류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핫도그, 그리고 떠먹는 떡볶이 도넛 같은 특별한 특이한 메뉴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붕어빵 도넛도 있고요. 도넛마다 인디비주얼 패킹이 되어 있는 게 다른 점입니다. 또한 핫볼이라고 해서 컵밥 같은 신메뉴도 출시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자, 미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 던킨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종류가 좀 다른 게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한 매장은 강남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던킨 도넛입니다. 보여드린 영상에 있는 도넛들은 미국과 별 차이가 없죠. 네, 달달하면서도 맛있고 때로는 기분을 업되게 하는 초콜릿 도넛부터 도넛 종류들. 자, 여기 보시는 스키피 피넛버러도 미국에 없는 거죠. 물론 이 베이글, 이 베이글이나 머핀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핫도그, 그 다음에 이 브라운, 그 다음에 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캔 안에 도넛을 집어넣고 뽀빠이가 먹으면 힘이 난다는 그런 컨셉의 도넛, 미국에 전혀 없습니다. 자, 떠먹는 떡볶이 도넛, 특이하죠? 샐러드입니다. 다양한 샐러드, 웬만한 제과점들보다 많은 종류의 샐러드, 그 다음에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자, 컵 사이즈는 미국과 보시는 것처럼 다르고요. 스키피라고 해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던킨 도넛. 제가 주문해서 먹은 허니 딸기 라떼, 미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딸기의 갈은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카페 모카도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자, 다양한 컬러의 인디비주얼 도넛 포장, 앙증맞게 헬로 키티라든지 또 그 외에 컬러풀한 파스텔론 쪽에 인디비주얼 패킹이 되어 있는 게 한국의 도넛과 좀 다른 점이죠. 밑에 보시는 영상 무엇일까요? 네, 붕어빵 도넛입니다. 미국에 있나요? 없습니다. 괜찮은데, 그죠? 맛 특이합니다. 머핀 미국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넛 중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도넛을 개발하는 한국의 던킨 도넛,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매장 내 메뉴를 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 매장에 있는 메뉴는 이 메뉴의 어떤 디자인 자체도 미국하고는 컨셉이 많이 다르죠. 자, 맨 왼쪽에 보시면 미국에 없는 밀크 버블티, 미숫가루 라떼, 제주 청귤티, 그린티 라떼, 유자 블렌디 티 등 그 외에 많은 종류의 음료수 아주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뽀빠이를 컨셉으로 한 스키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넛버럴이죠. 자, 스키피를 컨셉으로 내세워서 딸기 바이츠, 저기 좀 보시면은 뽀빠이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네, 그게 딸기 바이츠입니다. 어떠신가요? 특이하죠? 자, 오른쪽 맨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 우리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핫떡, 일반적인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예전에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핫도그 종류도 있고 안에 다양하게 차별화된 핫도그 종류도 있습니다. 떠먹는 떡볶이 도넛, 굉장히 특이하죠.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퀘사디아, 네,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 던킨 도넛의 한국의 먹거리들, 일부는 미국에 들어와도 어쩔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던킨도넛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배스킨라빈슨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케이크들은 오히려 역수출이 돼서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맛있는 거 미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쌤이었습니다.